안녕하세요. 모둠차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5일 이번 영상에서는 카누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1년 안에는 주가가 어떻게 될까 관련해서 모틀리풀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카누가 USPS랑 거래도 하고 또 월마트랑 거래도 하고 있으며 렌탈 회사와도 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카누 되게 잘 될 거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이 기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카누는 전기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누는 마침내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누 지속적인 우려, 경고는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에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왠지 들어보니까 나쁜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카누는 수익 창출 가속화 단계에 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우려 경고를 보냈습니다. 카누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첫 번째 지적할 점은 전기차 회사 카누가 수익 창출 가속화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훌륭해 보이고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면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10Q 파일링을 보면 여전히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카누는 드디어 수입이 생겼습니다. 2023년 3분기 카누는 전년도 수익 제로와 비교하여 51만 9천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짧은 역사를 돌아보면 2023년 3분기가 처음으로 수익을 올린 거고요. 이 수익을 만드는 데까지 이 업적은 엄청나게 험난한 길을 걸어온 건데요. 험난한 길을 걸어와서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2만 9천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지만 수익 비용은 90만 3천 달러까지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카누 총 이익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게다가 카누는 여전히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 지출은 2190만 달러, 판매 일반 관리 비용은 2490만 달러였습니다. 카누는 지금 현금을 엄청나게 소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창출 가속화 단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3분기 10Q는 여전히 지속적인 우려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 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에 향후 12개월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회사의 경고입니다. 다음은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인데요. 회사는 영업 계획에 따라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순손실과 부정적인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자본 및 영업 지출이 모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사건들은 회사가 지속적인 관심사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카누 상황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카누는 분명히 강점 위치에서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노력에 자금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고 확실히 그럴 것입니다. 회사는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었습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우리는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830만 달러입니다. 우선주 및 워렌트 청약 계약에 총 4,500만 달러가 발효된 후 우리의 현금 잔액은 2023년 9월 30일 5,330만 달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지만 우선주를 매각하기로 한 계약과 긴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워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약간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카누가 사업 자금 자체 조달할 수 있으면 우선순위에서 급격한 가속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우려 경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회사의 재정 상황이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 중 최악의 부분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카누가 현재 현금 창출을 위해
의존하고 있는 전환 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카누가 사업 후 수익성을 얻기 전에 현재 주주들은 엄청난 양의 주주가치 희석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위험, 보상, 상충 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며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들만 카누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고 이 기자는 보고 있습니다. 카누는 심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카누가 스스로 인정하기로는 내년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실제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더 많은 손실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회사가 막대한 자본 수요를 조달하기 위해서 사용해온 전환사채와 워런트를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물적 희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희석되면은 주주가치 하락해서 주가 하락하는 거죠.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들을 제외한 모든 투자자들은 아마도 이 회사를 매입하기보다는 향후 1년 동안 회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매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우려 경고문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이 회사의 서류에서 삭제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자,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현재는 역배열, 이평선 역배열로 해서 이때는 언제까지 하락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관망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차트 분석할 때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일봉으로 볼 때 잠깐 매수 SAR이 떴지만 이거를 주봉으로 본다면 매도 SAR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덮어져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관망의 시점으로 가야겠죠. 하나의 주식을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그 회사가 장점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장점 때문에 이게 오를 거야 라고 간절히 두 손을 모아서 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현재 LG엔솔 매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현재 23% 정도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이게 이렇게 해서 오를 거야 계속 빌기만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매몰돼서 큰 것은 못 보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카누에 대한 강점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면 주위 사람들은 아 정말 그러는가 보구나 해서 밝은 면만 보고 즉 거대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면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주주가치 희석이 더 남아있고 현재 겨우겨우 수익을 내는 단계에 와 있다라도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더 많은 자금을 썼다 지금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고 두고 보자 라는 거죠. 자, 저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이 영상에서도 그렇고 바른 말은 못하고 냉철하게 판단만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었다면 여기다가 돈복이 들어오는 카누 이렇게 해서 떡상할 것이다 라고 했겠죠. 하지만 냉철하게 봐서 카누는 지금 제 생각에는 관망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